무작위 희귀 유물을 획득합니다. 텅스텐 정말 정말 무겁습니다. 카스텐 막대. 아, 손상 까먹었다. 헌신. 이게 두 배만 해도 다 때려잡으니까 세 배가 필요가 없어. 리얼 루다가 아 뭐야 피왜 이렇게 없어. 괜히 헌신 집었다가 망했는데. 아이 뭐 망하면 다음 게임 하면 되지. 비비 쌍절곤 헌신 방금 우승. 비비 하나 더 나왔어야 했는데. 속이기 개척 제거 서비스. 보고 넣자. 누울 데를 가? 체력 작으네. 그니까 이게 세 빠지게 강림해 놓아놓고 분화 쓰면은 풀리잖아. 이게 카드가 탱까. 허리를 못 펴는 소자. 드럽게 세네. 헌신 두 개 쓰자. 헌헌신신 현신. 수비 카드 많이 집었으니까 소드 주자. 두두둥. 추월을 강림으로 바꾸면 어떨까? 그러면 또 너무 쓰레기 되나? 진노 핵심이 또 추월이다 보니까 이게
뭔가 이상해 캐릭터가. 어서오세요. 경가 변신. 명상은 뭔데 캐도 다 들어가는 카드죠. 학습. 학습도 괜찮긴 할 텐데 템포 너무 느려지겠지. 산막 아니다. 저거 안 넣어도 충분히 이겨. 보호나 하나 더 넣을까? 장법? 추월? 제거할까? 헌신 빨리 돌리고 빨리 강림하는 게 좋으니까. 헌신 부복. 평가 속이기 다 있으니까 이거는 수비를 지우는 게 맞겠네. 뭐 지우지? 아씨, 단추 잘못 잠근 것 같아서 다시 채웠는데 또 잘못 잠궜어. 바본가. 됐다, 제대로 잠궜다. 불편하네요. 어서오세요. 이거 타격 지우는 게 맞나? 타격 지우면은 이거 딜카드 너무 없는데. 수비 지우는 게, 그 다음에 분화 강화할까? 이제 두 턴 강림입니다. 선택받은 어접색. 개인기. 지금 딜카드 모자란데 개인기가 정말 좋을 것 같네요. 헌신 어차피 강화해도 두 장 다 쓰면은 두 턴마다 강림이잖아. 부복을 강화해놓고 부복을 하나 더 집거나 아니면 관절 부수기 강화해서 딜이나 더 넣든가. 어 잠깐만 죽네. 안 죽을 줄 알았는데. 헌신 두 장 맨 밑에 있는 거 봐. 진짜 위험한데. 해시계. 현실 지배. 현실 지배 넣으면 이제 평가로 나오는 거랑 현실 속이기, 현실 개척으로 나오는 거 다 강화된다. 제발 체력 좀 주세요. 아이 병불 미쳤나. 체력 좀 주세요. 포션 사자. 제거하는 거보다 지금 당장 이게 엄막탄이었으면 바로 샀을 텐데.
서네코. 쫄깃쫄깃한데. 어, 죽었. 아, 아! 야, 이게 뭐야. 현실 속이기만 이 코스트로 나왔으면서 하는 건데. 역시 산지 직송 스네코라서 정품이네. 이 스네코 좋은 스네코네. 내가 공격 다 때려박아도 안 되지. 이거만 들어가도 잡을 수 있는데. 이거 때문에. 아이, 너무 아쉽다. 아이. 간만에 강림 좀 하나 했더니. 그래서 분화 쓰는 거는 상관없구나. 어떻게 안 될까? 되나? 되나? 된다. 어, 저 팩. 추하다. 이겨도 추하고 저도 추하다면 이기고 주해라. 영체화로 헌신 타임 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선생님. 영체화 어디 가냐? 영체화 텅스텐 개굴. 리얼 개굴. 꿀 중에 꿀. 영체화 텅스텐. 수집도 필요한가? 없으세요. 강림하고 나서 수집 나오면 편하겠다. 근데 지금 드로우가 없는 거지 코스트가 없는 건 아니잖아. 심지어 지금 댁에서 드로우만 챙기면은 해시계도 볼 수 있다. 내 현실. 이게 제일 문제야, 진짜. 아니, 강림 풀리는 게 강림 덱 하면서. 제일 빡세. 데우스 마키나. 마키나 넣어도 될란가? 이거 스네코 나올 것 같으면 마키나 넣을 텐데.
지금 댁에서는 딱히 필요 없겠지. 배물? 배물에서 가방 같은 거. 가방! 가방! 가! 화석의 하르콘이면 땡큐긴 한데. 영체화 하르콘. 상점 보고 제거 보는 게 제일 낫겠죠. 타격 치우자. 라그나 타격. 어? 돌리 헌신하면은 매턴 강림하겠는데? 나 강림. 돌리 영체화가 현실적으로 제일 좋을 것 같다. 사색으로 개인기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사색 강화할 시간 있지. 불 하나 정도 있네. 펜터 있어가지고 메뉴에서도 강화할 수 있을 거니까. 근데 여기서 사색 집으면은 템포 더 느려질라. 근데 사색 정도면은 오케이 아닌가. 내적 갈등 넘어가자 일단. 비기움을 하나 좋은 거 줘봐요. 분파 제거? 아까 학습 넣어놓을 걸 그랬나. 와우, 이 맛에 강림하는 거지. 강림 좋네 안 좋네 해도 이 맛을 못 잊어서 강림하는 거지. 핫하 죽어라. 나 강림. 너희들의 수준 잘 알았다.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. 강림하고 좋았어. 영체화가 효자여 효자. 그만아 안 봤어. 짤만 봤어. 실수했다. 시시해서 진짜 죽었다. 제일 필요 없는 카드가 뭘까? 타격? 강화 안 된 타격? 분화? 아싸 개꿀. 개이득인 부분. 아 잠깐만. 야 잠깐만. 이제 턴 계속 안 맞는 거 아니야? 앞으로도 안 맞잖아 이러면. 조졌네.
됐다. 다음 턴에. 아, 일방어 불편. 데우스 마키나 사색 회전. 이거는 다 별로겠지? 사색 넣고 강화할까? 사색은 그럴 가치가 있다. 오셋. 부상 좀 넣지마 돼지야. 이 엠주. 가면 위에 가서 하나 더 줄 수 있겠다. 숭배 필요 없지. 깜짝이야. 뒤집었는데 저주길래 깜짝 놀랐네. 아 잠깐만, 펜총이라서 키가 나섰나? 실수가 쌓인다. 고통받고 지워도 되는데 이거 받아놓으면은 역체화 강화돼서 사색으로 가져오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할 수도 있지. 늘 거 없지. 포션이나 써가자. 헤어스타일 멋진데요. 디펙트한테도 저 소리를 똑같이 하지. 장사할 줄 모르는 NPC야. 201일. 스택을 쌓아놓고 갈까? 회시계랑 펜촉이랑 득제 달력 보호. 보호 필요한가? 보스 뭐야? 까마귀. 까마귀면은 보호 필요할 것 같은데.
딱. 카카다 카카. 작은 카카 빨리 처리하고. 단판에 영채화 나오고 강림 편촉이니까 카카 머리 부수고 못 부수네. 32니까 못 낙지. 영채화 써도 고마워요. 타격용 인형 간신히 이겼네. 아, 세상에 겁나 힘들게 이겼어. 보호 너프가 뼈 아프긴 하다. 드드드드드드드드 구성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드루가 너무 없었다. 평가랑 사색 두 개로 덱 컨트롤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. 기도 부복 기도 들어갔으면 좀 괜찮았겠다. 덱 구성상